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좀 바빴어요. 네, 이번 시간 제가 어떤 인물을 이제 사주를 준비했는데요. 예. 일단 사주 먼저 불러드릴게요. 불러주세요. 1972년 1972년 9월 2일 이게 음력, 양력 그거는 모르죠? 네. 프로필이죠? 그냥? 네, 맞습니다. 9월 2일생? 네.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양력 같아. 일단 이분의 성함이 김건희 씨거든요. 이 사람, 그 사람 아니에요? 저기 저기 총장의 부인 아니에요? 맞습니다. 김건희 씨? 김건희 씨 이름 모르면 간첩이지. 응? 요즘에 맞습니다. 요새 이제 커뮤니티 사이에서 줄리라는 줄리. 이름으로 굉장히 시끄러운데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일까? 어디까지? 뭐가? 일단 줄리 어떤 거에 대해서? 이제 김건희 씨가 과거에 이제 줄리라는 이름으로 뭐 이제 룸살롱 출신이다. 네? 줄리가? 네. 그 사람이 왜 룸살롱 출신이야? 집안이 빵빵한데. 그런 루머들이 많이 있거든요. 윤 총장 아내 안당기주다. 안당기주. 이 사람의 사주를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 사람이 임자생의 쥐띠잖아요, 쥐띠. 네. 근데 음력으로 보니까는 여름 쥐띠인데 이 사람은 연예인 같은 좀 주변에 항상 남자고 여자고 인기가 많아, 이 사람은. 이성애. 이성애 인기가 많고 이 사람은 보니까 재주가 비상해. 머리가 상당히 좋고 팔색조 재주가 비상하다. 안당기주 김건희 씨 사주를 둘러볼 때 올해 잠시 잠깐에 이렇게 구설에 휩싸이지만은 참 답답한 수잔이네. 상당히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은데 부부간의 내외가 뭐 둘이서 잘 살 수 있어 보이나 조금 관계는 그닥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3년간의 답답한 수전이 들어왔어. 근데 올해가 시작은 아니야. 올해가 시작은 아니고 3년은 간다. 근데 이 소문이 무성하고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은 도마 위에 지금 올라오는 뭐 삼성가 삼성이 무슨 특혜를 받았니 뭐 어쩌니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거는 드러나는 그걸로 결단을 짓는 것보다는 뭐 무슨 저기가 있어야지. 증거 불충분. 증거가 불충분. 이 사람의 사주가 운기 자체가 그닥 좋지는 않아. 구설에 올라올 수가 있고 말 많고 탈이 많은데 이걸로 인해서 윤 총장 대선 내 영향력 있을 수 있지요. 정치적인 공작일 수도 있고 상당히 힘들어질 거야. 윤 총장이 이 문제로 여기가 일파만파 하나씩 뭔가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대선에
영향력은 많이 끼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과거를 파헤쳐서 뭐 사람들이 말을 많이 뭐 만들어냈는지 그거는 모르겠으나 증거 가지고 오라 그래 이거지. 증거가 없는 걸로 무성하게 말만 떠들어 제끼면은 윤 총장의 그 대선의 영향력은 이 사람 꿈쩍도 안 해. 이걸로 꿈쩍할 사람 아니야. 아니야. 절대적으로 아니고, 영향력은 끼쳐요. 잠시 잠깐 그 지지도가 내려갈 수 있지만은 왜 자꾸 윤 총장이 나오냐. 안딴 기주니까. 부인이니까. 문제는 그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 수면 위에 올라온 사건으로 인해서 윤 총장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가 사람의 주 관심사, 그 목적일 텐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래.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데, 그 맞는 것이 윤 총장의 그 대선에 그 출마에 관련해서 영향력이 그렇게 많이 끼치지는 못해. 그렇기 때문에 윤 총장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인간 없어요. 이런 걸로 과거사, 오래된 얘기로 끄집어내서 사람들이 뭐 물어뜯고 쥐어뜯고 하는데 윤 총장의 사실상 대선 출마는 지지율은 떨어지나 다시 올라갑니다. 잠시 잠깐 이걸로 지지율이 떨어지나 올라가는데 이 본인과 이 모친, 김씨 가중 이 모친 집안, 집안의 문제는 시끄러운 거는 분명하고 여전해. 잠잠하지는 않아. 근데 자꾸 사람들이 뭐 털어 제끼는데 안 나와요? 나오지? 상당히 골치는 아파. 말만 무성해. 근데 증거 내놓으라고. 증거 없잖아. 증거 내놓고 지금 여기서 이 증거를 다 파헤치면 왜 다른 사람들은 그럼 하나서부터 열까지 재산이나 그 부인 쪽이나 다 파헤쳐야지. 그러면은 왜 이 사람 이거는 이거 갖고 떠드는 건 말이 안 되는데 본인은 많이 힘들고 답답한 수전이긴 사실이에요. 3년간은 힘들어야 돼. 근데 올해가 처음이 아니고 좀 아까도 말했지만 전에 조금 안 좋은 수전은 벌써 들어왔다 그래. 들어왔는데 작년 재작년 말로 들어와서 작년 올해 까지 내년 중반까지는 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답답하고 안 좋은 소리 소문. 그치만 윤 총장에 대한 저기 영향력은 없어요. 꿈쩍 안 해요. 그냥 소리만 무성하게 소리 시끄럽고 김건희 씨 본인이 힘든 거지. 본인이 노심초사 힘들어. 괜찮아요 그래도. 네. 여기까지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